관상동맥 우회수술 환자의 퇴원 후 주의사항 안내, 식사와 영양. 퇴원 후에는 다음과 같은 식사를 해야 합니다. 심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소량씩 자주 섭취합니다. 소금이 적게 들어간 저염식을 먹습니다.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줄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혈당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과식 금지.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드시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열량을 소량씩 나누어 섭취하도록 합니다.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남은 열량이 지방으로 변해서 비만이나 고지혈증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적당한 식사와 운동을 통해 표준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염식 섭취. 저염식이란 음식물에 포함된 나트륨을 줄임으로써 체내의 나트륨 농도를 낮추는 식사를 말합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의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 몸속에 수분이 많이 축적됨으로 인해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염식을 하게 되면 체내에 수분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여 순환되는 혈액량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부족한 심장 기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사를 통한 나트륨의 섭취량은 하루 약 20g 정도인데 혈압이 높거나 부종이 있는 경우 우렬성 심부전이나 심근경색이 있는 분들은 심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하루 10g 정도로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방법. 염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 특히 김치류, 젓갈류, 장아찌류, 단무지 등의 염장식품이나 통조림, 햄, 소시지, 치즈, 화학조미료 등의 가공식품,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의 섭취를 줄입니다. 조리 시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마요네즈, 케첩 등은 허용된 양만 첨가합니다. 국이나 찌개류의 섭취를 줄이시고 베이킹 파우더가 사용된 각종 빵이나 비스킷류의 섭취를 피하십시오. 저염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 파, 마늘, 고춧가루, 후춧가루, 겨자처럼 소금기가 없는 양념류를 충분히 이용하십시오. 식초, 레몬, 설탕 등 신맛과 단맛을 이용하여 음식의 맛을 즐기십시오. 참기름, 들기름, 식용유 등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여 음식의 고소한 맛을 즐기십시오. 허용된 염분량은 식사하기 바로 직전에 첨가합니다. 허용된 염분량을 사용하여 양념장이나 쌈장을 만든 다음 음식을 찍어 먹습니다. 저콜레스테롤 식이. 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지면서 관상동맥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농도는 음식물 섭취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올바른 식사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식품에는 쇠고기, 돼지기름, 우유 등 유제품, 계란 노른자, 코코넛유, 야자유, 팜유 등이 있으며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식품에는 계란 노른자, 오징어, 새우, 가재, 내장, 쇠고기, 버터, 알류 등이 있습니다. 제한식품과 허용식품. 고기 및 생선류. 고기의 기름 부분이나 간, 곱창 등의 내장류, 닭껍질, 소시지, 베이컨, 햄 등의 가공류, 생선알, 조개류, 갑각류 등은 제한하시고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살코기, 껍질을 제거한 닭고기, 생선 등은 허용됩니다. 우유 및 유제품. 일반적인 유제품은 제한하시고 1% 이하의 탈지우유, 저지방 치즈, 두유 등은 허용됩니다. 과일 및 야채. 버터나 크림, 지방 등을 많이 넣어 조리한 과일이나 야채는 제한합니다. 곡류 및 두류. 일반적인 곡류나 감자, 고구마, 콩 등은 허용되지만 베이킹 파우더나 소금이 들어간 빵이나 과자류는 제한합니다.
기름류, 쇼트닝류, 야자유, 버터 등은 제한하시고 옥수수유, 올리브유, 참기름, 들기름 등의 식물성 기름은 허용됩니다. 저콜레스테롤 시기를 위한 식사관리 방법. 육류는 살코기만을 사용하며 눈에 보이는 기름은 모두 제거합니다. 닭고기는 껍질과 지방층을 제거한 다음 요리합니다.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양념이나 튀김 등은 피하시고 찜, 구이, 조림 등의 방법으로 조리합니다. 생선은 육류에 비해 포화 지방이 적게 함유되어 있으므로 고기류 대신 단백질 공급을 위해 섭취합니다. 일반적으로 밥, 빵, 감자, 콩 등의 곡류는 제한할 필요가 없지만 지나친 칼로리 섭취는 체중을 증가시키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탕이나 초콜릿은 단순 당질과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므로 제한해야 합니다. 술은 되도록 드시지 마십시오. 특히 음주 시에는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안주로 섭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우유보다는 지방 함량이 적은 두유나 저지방 우유, 저지방 요구르트 등으로 바꾸어 드십시오. 가공된 고기에는 지방과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먹지 않도록 합니다. 과일, 채소류는 섬유질, 비타민, 무기질이 많으므로 충분히 섭취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음주를 피하시고 하루에 두 잔 이상의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 홍차, 코코아의 경우 하루에 두 잔까지는 심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심장 리듬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를 드실 때에는 프림을 섞지 말고 드십시오. 섬유소 섭취를 늘리기 위해 과일 주스나 통조림보다는 생과일을, 채소즙보다는 생채소나 나물을, 흰 밥보다는 잡곡밥으로 드십시오. 지금까지 심장수술 환자의 식사와 영양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